안녕하세요. 시스분과 축구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학과 1체학번 서서빈이라고 합니다. 시스분과 아이스하키부 취재기자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2학번 이수진입니다. 시스분과 디자인부 부장 박건욱입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19학번이고 잡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사진부 부장을 맡고 있는 25기 사진부 장성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대학교 스포츠 매거진 시스분바의 축구부 부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이재백입니다. 축구 관련 활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중에서 시스분바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스포츠를 다루는 매체인 것 같아서 시스분바 축구부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연고 전 시즌부터 되게 관심 있게 봐왔던 단체였어요. 근데 또 평소에 언론 계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스포츠를 즐겨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관하면서 그에 관련돼서 또 기사도 써보고 취재도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점차 스포츠와 관련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 축구팀의 로고를 만들거나 혹은 포스터를 만드는 등 취미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단순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실용적이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시스분과 그에 딱 맞는 곳이란 걸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대학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때에 마침 시스분과 모집 글을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축구 팬이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꼭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축구의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스분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구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축구 해설로 참여를 해서 중계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 이겨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신입 기자라 활동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니지만 기사 같은 걸 쓰면 거기에 뭐 조회수가 높게 나온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줬을 때 가장 보람찼다고 느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전 때인데요. 그때 야구에서 저희 연세대가 고려대를 꺾고 우승을 했잖아요. 제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분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좋아하고 응원가를 부를 때 결과물을 보니까 선수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예쁘게 담겨있어서 그 순간을 제가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보람찬 경험. 연고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침 축구에서 연세대가 이기기도 했고 제가 썼던 기사들이 조금이나마 많은 학우들이 연고전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원들이 처음 연고전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마쳤던 순간도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잡지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구상하는 모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잡지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부원들 간의 이견이 갈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그 일정이나 날짜가 다른 제 중요한 일정과 겹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둘 중에 한 스케줄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망원렌즈가 많이 무겁다 보니까 원정 취재를 갈 때가 가장 힘든데요. 사실 이것 말고는 딱히 힘든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데요. 굳이 붙자면 악조건 속에 취재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 취재를 하거나 엄청 추운 날에 인스타 라이브 중계를 할 때처럼 악조건들이 중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나에게 시스분바란 대학생활의 라스트 댄스다. 나에게 시스분바란 내 꿈에 있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계단 같은 존재이다. 저한테 시스분바란 먼저 훌륭한 기자분들과 일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게 시스분바란 애증의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활동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고
이 취재 활동 자체에도 많은 애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